이 시간에는 2부 세미나의 목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 우리는 질병이란 게 뭔가, 어떻게 병에 걸리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몸은, 인간의 몸은 세포들로, 각종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세포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세포들을 컴퓨터로 보면, 유전자는 그 세포라는 컴퓨터에 프로그램으로서 깔려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컴퓨터도 뭐가 잘못되면 작동을 안 해요. 프로그램이 잘못되면 작동을 안 합니다.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도 그 유전자라는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기면 작동을 못 해요. 그리고 이 컴퓨터 프로그램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클릭해서 어떻게? 켜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러면 탁탁 클릭해서 탁 켜야 돼요.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에 입력된 프로그램, 유전자라는 프로그램도 사용할 때는 이게 켜져야 되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이 유전자들이 아주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우리 세포들이 모든 작동을 정상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왜 암에 걸리냐 하면, 이 세포들이 정상 세포에서 비정상 세포로 변질되는 것이 바로 암에 걸리는 겁니다. 정상 세포, 정상 세포가 비정상 세포로 변질되는 겁니다. 비정상으로. 자, 그러면 정상 세포가 변질된다는 말은 정상 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바로 유전자예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생기는 모든 질병은 다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병이에요. 옛날에는 유전자가 변한다? 천만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와,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 이 유전자가 어떻게 정상세포에 있는 정상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가, 비정상 유전자로, 유전자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변하면 이게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비정상 세포가, 즉,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왜 돌아올 수 있어요? 유전자는 변하니까. 아시겠죠? 암세포가 됐다고 해서 이 암세포가 절대로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없다는 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죠. 네. 그것은 유전자는 정상에서도
비정상 유전자로 변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비정상 유전자가 다시 정상 유전자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암이 치유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유전자가 비정상 유전자로 변질돼 가지고 암세포가 생기면 우리 몸 안에서는 그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죽입니다. 이게 이제 암세포. 암세포가 딱 생기면 우리 몸 속에 있는 이 면역세포들이 암세포 있는 쪽으로 쫙 몰려와. 몰려와서 암세포를 쫙 포위합니다. 포위해가지고 이 암세포를 죽이려고 그래요. 자, 이런 현상 역시 참 신비로운 겁니다. 왜?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네, 어디서 암세포가 생겼는지도 모르고, 이 면역세포가, 어떻게 해주면 면역세포가 암세포 쪽으로 가서 암세포를 죽여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런,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이 면역세포 또는 T세포라고 그럽니다. 이 T세포 안에 이런 유전자들이 딱 입력되어 있는데, 이 유전자가 쫙 하고 켜집니다. 켜지면, 켜지면, 자, 이 동글동글하던 이 면역세포들이 T세포도 이렇게 길쭉넓적해지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면 본래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생겼던 암세포가 이렇게 완전히 폭삭 주저앉아서 죽어버려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몸에서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겨나지만 매일매일 그 암세포를 면역세포들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암 환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암 환자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면역세포들이 암세포가 생겨도 못 죽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쉬운 말로 정리를 해버리면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암이 낳는 길은 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예, 면역력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강해지면은, 이런 현상이 다시 일어나면 암은 나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돼야만 암은 진짜 치유되는 겁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하는 거를 우리가 치유라 그러지 않죠? 뭐라 불러요? 치료라고 부르죠. 병원에서 하는 치료는 암세포만 공격하는 거예요. 암세포를 죽이고, 네, 수술로 떼내고, 네, 방사선으로 태우고,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은 강화시키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면역력을 강화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치료 과정에서 항암 치료 과정에서 이 면역력마저도 자꾸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암을 다 죽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다시 재발하고 이렇게 돼서 이거를 한 두세 번 반복하다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치료해 드릴 수 없다.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상 유전자가 비정상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로도 돌아갈 수 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돌아가겠는가? 어떤 방법으로 뭐 돌아가는 방법이 있을까? 돌아간다면 돌아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아주 열심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야,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DNA 회복이라고 그랬습니다. DNA는 미국말로 그냥 유전자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유전자가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예, 여기 충격,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물질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발암 물질을 받아가지고, 이게 짝을 지어 있던 게 이렇게 분리되어버렸습니다. 분리되어버리고, 이게 어떻게 해요? 예, 이게 깨지고, 찌그러지고, 못쓰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유전자가 변질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유전자가 정상으로 회복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거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새 부속품을 갖다 이거 끼워가지고 마무리를 딱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희한하게 우리 몸 안에서는 이렇게 찌그러진 이 DNA 유전자를 이 잘라 먹어버리는 물질이 생산될 수 있고, 이게 잘라내버리면 또, 어떤 물질은 이 부속품을, 멀쩡한 부속품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 다시 끼워 놓는 물질이 생산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끝으로 마무리 해가지고, 완전히 정상적인 유전자로 회복시켜 버릴 수 있도록 돼 있어.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비정상 암 유전자도 다시 정상 유전자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는 언젠가 어떤 경우인가? 그래서 면역력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면 암은 낫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면역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이 면역 세포 안에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이런 이 빨간색 유전자. 그 유전자가 착 켜져야 돼. 켜지면 암세포 죽이는 면역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쫙쫙 뿌려주면, 암세포가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주면 이렇게 암세포가 탁 죽어버린다. 자, 그러니까 생겨난 암세포를 죽일 수도 있고,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암이 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지금 이 면역세포 안에서는 지금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착 켜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쭉 넓적해졌다 말이죠. 아시겠죠?
차 이렇게 돼요. 자, 이 유전자가 면역력이 약하다는 것은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잘 켜지지를 않는 상태, 꺼진 상태다. 그러면 어떻게 옛날에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암 진단 받기 전까지만 해도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고 있었지만 이렇게 T세포가 이 면역세포가 와서 암세포를 부지런히 죽였어요. 그런데 왜 어느 시점부터는 암세포를 죽일 수 없게 되었다. 그 말은 어느 시점부터는 T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켜지지를 않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꺼진 유전자를 켜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자,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우리 세포 안에는 뭐가 있다? 염색체가 있다. 염색체는 몇 개가 있다? 네, 23개가 있다. 잠깐요. 네. 자, 이 염색체를 서서히 확대를 해보면 실뭉치, 네, 실뭉치가 있다. 자, 이게 자 점점 확대하면 이렇게 실이 나온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유전자가 이제 쫙 나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유전자가 쫙 켜져 있는 거야. 이제 유전자가 저렇게 켜져 있을 때는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잘 생산합니다. 그런데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잘 생산해가지고 암세포를 다 죽이고 나면 계속 그 유전자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켜진 유전자가 꺼져버립니다. 꺼질 때는 어떻게 꺼지냐면 이 부분, 이 동글동글한 부분, 이 부분에 스위치가 있어요. 그 스위치를 꺼주는 물질이 등장합니다. 보세요. 이런 노란색 물질이 등장하죠. 그래가지고 여기 스위치 있는 곳으로 가서 스위치에 딱 붙습니다. 그러면 유전자가 꺼져요. 자, 붙으면 유전자, 켜졌던 유전자가 딱 꺼져버립니다. 아시겠죠? 예, 놀랍죠?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좀 있다가 한 20, 30분 후에 또 암세포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냐면, 여기 이 노란색 물질이 붙어서 꺼졌던 유전자가 켜져야죠. 그렇죠? 그래서 암세포가 암세포를 죽여야죠. 요 노란색 물질들이 똑 떨어져 나갑니다. 똑 떨어져 나가요. 나가면 유전자 탁 켜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돼서 이 암세포를 또 다 죽이고 나서는 또 노란색 물질이 와서 붙어서 유전자를 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자는 얼마든지 켜졌다가 꺼졌다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유전자가 켜졌다 꺼졌다 하기 위해서는 이 노란색 물질들이 어떻게 조절이 돼야 돼. 그렇죠?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그렇죠? 그 에너지 또는 힘이 필요해요. 아, 또는 뭐가 필요해요? 기가 필요해요. 기는 기인데 무슨 기? 에, 생기가 필요해요. 생기가. 그래서 이 생기가 항상 넘치는 사람이 이 유전자 작동이 잘 되는 사람들이에요. 유전자 작동이 잘 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약을 물질로만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유전자 차원에서 약이라는 건 뭐예요? 뭐가 질 필요해? 유전자에게는? 예? 생기야. 생기 없으면 유전자는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생기가 없어지는 때는 언제예요? 기가 막히는 때지. 네. 기는 언제 막혀요? 네? 기 안 막혀봤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유전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구나? 네, 저 생기구나. 생기가 진짜 약이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 병을 못 고치고 있는 이유가 유전자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유전자를 회복시키면 병이 나요. 그런데 유전자를 회복시켜주는 것은 생기인데 그 생기의 존재를 인정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자꾸 뭐만 주는 거예요? 물질적 약만 주는 거야. 생기는 안 주고. 그렇죠? 그래서 약으로는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고혈압약은, 여러분, 세상에 고혈압약같이 지금 많이 먹고 있는 약이 없습니다. 고혈압약은 언제까지 먹으라고 그래요? 예?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죽을 때까지. 예. 그래서, 제 몸 건조 조금 히터 조금.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혈압 약으로는 고혈압이 그렇죠 치유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혈압 조절만 하는 거지 고혈압이란 병이 나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기라는 이 에너지가 우리의 유전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그 과정이 뉴스타트입니다. 아시겠죠? 이러지 않고서는 생기 쪽으로 가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 치유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치유가 되려면 꺼져버렸던 그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켜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암이 낫잖아. 그런데 이 유전자를 켜주는 것은 어떤 물질이 아니야. 에너지야. 생기라는 에너지라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럼 생기라는 에너지의 본질은 뭔가? 본질은 뭔가?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수미가 와서 참 노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와, 네. 왜 그렇게 열광합니까? 조수미가 노래했는데 엔돌핀이 나와서 그렇죠? 엔돌핀이 어떻게 나왔어요? 뇌세포에 엔돌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조수미 노래하기 전에는 안 켜졌는데 조수미 노래를 듣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 예? 이 엔돌핀 생산 유전자 팍 켜졌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엔돌핀이 막 생산되니까 우리가 너무 좋아서 박수를 쳤다 이 말이야. 예. 그러면 조수미 노래를 듣고 나니까 뭐가 넘쳤다는 거예요? 생기가 넘쳤다. 여러분 다 일부 강의 다 들었을 텐데. 그렇죠. 또 뭐 한 번도 안 들은 것처럼.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에너지, 이걸 뭐라 그래요? 힘. 아는 것이 힘이다. 근데 조수미가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힘 받지 않는 사람은 박수 안 쳐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음악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해야 돼? 힘이 나요? 알아야 힘이 나.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잖아요. 예. 네. 그러면 자, 아름다움을 알아도 야, 정말 아름답구나.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잘해? 힘나죠. 그 다음에 또 뭐를 아는 게 힘이에요? 이야, 이게 진실이구나. 이게 맞는 말이구나. 즉, 진실을 아는 것이 힘이야. 그 다음에 또 뭘 알면 힘나요? 선한 것을 알면. 아, 이분이 나에게 이렇게 선을 베푸셨구나. 감사합니다. 엔돌핀 나와야 나와요.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인데 뭐를 아는 것이 힘이에요? 예? 네? 진. 예? 네? 선. 미. 진선미를 알면 와, 우리가 생기가 돌기 시작한다. 근데 이 진선미가 잘 배합이 돼서 잘 섞여 있는 거를 뭐라 불러요? 그거를 사랑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정말 사랑은 진실하고 사랑은 선하고 사랑은 아름답다. 그 사랑을 우리가 할 때 감동을 받아.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알아도 감동을 받고 유전자가 켜지고. 왜? 그 진실 속에 그 힘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 이분은 너무너무 선하구나. 야, 정말 선하신 분이구나. 아, 그럴 때도 우리가 기뻐지죠. 그렇죠? 힘을 받죠. 아름답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된 존재는 누구요? 하나님이지. 그렇죠? 아직도 그런 생각이 안 들어 계신 것 같아.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왜 하나님이 진실된 분인지, 이거를 여러분이 만약 아신다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꺼졌던 유전자들이 켜질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여러분 강아지를 키워봐도 잘 아시잖아요. 강아지가 못된 짓 해놓고는 어떻게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면 강아지가 어떻게 해요? 예, 눈치를 비실비실 살피고, 그렇죠. 예. 어디다 오줌을 싸놨다. 그러면, 그러면 유전자가 잘 안 켜지잖아. 그래서, 이제, 아, 여기 오줌을 쌌구나. 이제 다 닦아주고, 응, 앞으로 그러지 마. 하고, 이제, 사랑을 주면 또 강아지가 뭐예요? 그 사랑을 받으면 또 좋아가지고, 유전자가 켜져가지고, 예, 네. 엔돌핀이 막 나오고, 그 엔돌핀이 나올 때는 뭐도 같이 나올까? T세포에서, 면역세포에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도 같이 나왔죠. 예.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뉴 스타트다, 이 말이에요. 이야, 참말로.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유전자가 켜져야 됩니다. 제가 우리 바로 236기가 6기 일부 세미나가 끝났는데, 예. 236기는 굉장히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2부가 되니까 갑자기 조용해져 버렸어. 그러니까 보니까 조용한 사람들만 오신 것 같아. 예. 근데 여러분도, 힘은 어떻게 해야 돼? 힘은 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힘내, 힘내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그래서 힘이라는 것은 진선미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진선미를 아는 것이 힘이다, 이거죠. 그래서 뉴스타트에서 여러분이 이 뉴스타트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다 보면,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나도 나을 수가 있겠네. 예. 네. 이러면서 힘을 받아서 약화되었던 면역력이 점점 강화되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예, 아주, 몸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스타트인데, 자, 이제, 진선미를 한꺼번에 모은 것이 바로 뭐라고요? 네, 사랑이다. 그래서 이 사랑 중에, 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배우시면, 정말 이것이 여러분에게 생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 중에 제일 강력한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라?
예,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냥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조건이 있으면 여러분을 그렇게 감동시키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예, 사랑을 주실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하고 그 사랑의 진실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고 그때 우리는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진선미가 넘치는 사랑, 그런 사랑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거. 그래서 이 2부 세미나는 여러분이 이제 이 생기를 활발하게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전자들이 이 그 생기로 인하여 회복되셔야 되기 때문에 주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성경에 나타난 진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심, 정말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것을 배워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무엇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사랑을 잘 몰라요. 왜 몰라요?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몰라요. 왜 몰라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예. 네. 무조건 사랑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네, 조건적 사랑이에요. 내 말을 잘 들으면 사랑해주고 안 들으면 화내고 미워하고 네. 철저히 조건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사랑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적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잘 몰라. 그래서 이 이제 무조건적 사랑을 배워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아시겠죠? 뭐 그 무조건적 사랑의 특징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특징. 특징 몰라요? 네? 특징은 원수라도 사랑하고 죄가 많을수록 은혜를 더하고. 네. 이게 말이 돼요? 말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니까 이게 실감이 안 가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이 그렇게 잘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감동을 느끼려면, 우리는 사실 감동을 느끼기 힘들어요. 왜? 우리는 철저히 그동안 조건적으로 철저히 세뇌가 되기 때문에 그 무조건적 사랑을 그렇게 잘 이해할 수도 없고 잘 되지도 않고 그래요. 그게 잘 되려면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되게 해주기 위하여
뭐가 있게? 성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일부 세미나 때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데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은 영에 따라서 다르다. 성령이 주는 무조건적 사랑의 뜻, 악령이 주는 철저히 조건적인 뜻.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유전자의 상태가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러면 첫째, 여러분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진짜 무엇이냐, 어떤 사랑이냐를 내가 정말 알고 싶다. 라는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 왜? 내가 뉴스타트 강의를 듣고 보니까 이제 내가 회복될 길은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아서 생기를 받는 길밖에는 없구나. 그거를 다 깨달았을 때, 여러분은 자연히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죠. 내가 성령이 필요한데,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진짜 깊이 깨달아서, 정말 감사하고 감동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그 성령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야, 여러분, 이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이야, 바로 이런 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아주 절실히 느끼고 그것이 기뻐지게 돼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이부 세미나 할 동안에 정말 뭐 하루에 두 번 강의하는 거 시간만 적당히 때우고 지나가시지 말고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 속에 그 생기가 있다는 것. 왜?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하신 말씀, 정말 아름다운 말씀,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 말씀으로부터 성령을 받자. 그래서 이거를 정말 깊이 깨달아서 내가 생기가 넘치면 내가 날 수 있고 암세포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여러분이 정말 한번 기도하시면서 한번 이 앞으로 열흘 동안을 잘 지내보십시오. 네. 그냥 아침 강의, 저녁 강의 뭐 또 그러고 지나가고 해봐야 결국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방에서 기도하시고 정말 그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이 성경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매일 기도했습니다. 이 성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는데 도대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사랑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어떻게 사랑이 나타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많이 기도했습니다. 예. 네.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11조를 내라. 근데 그게 뭐 사랑이 하나도 안 느껴지대요? 근데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래서 정말 그러나 저는 아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성경에 나타나는 내 눈에는 아무리 봐도 이게 사랑처럼 보이지 않아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결국은 내가 뭐예요? 이것을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보이지가 않을 따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사랑으로 하는 성경 말씀에서 제 눈에 사랑으로 좀 나타나도록. 뭐 안 그러면 제가 하나님 믿는 아무 보람이 없더라고요. 그 뭐 교리 몇 개 배워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보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부터 여러분 꼭 이 2부 세미나는 정말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구하시면서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이 시간이 돼서 정말 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참 좋다. 야, 이제 내가 생기가 좀 뭐요? 나는 것 같다. 이런 정말 놀라운 귀중한 치유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의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의 유전자에게 꼭 필요한 생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이 주님의 말씀 속 그 주님의 사랑 속에서만 이 놀라운 생기가 있습니다. 정말 이 생기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흠뻑 받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우리의 꺼졌던 그 모든 유전자들이 활짝 켜져서 놀라운 하늘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이 놀라운 치유가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귀중한 도구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